지난주 김천 예고와 학원 유착 비리 의혹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천 예고가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목고 지위를 갖고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불거진 터라 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주 김천 예고에 나가 실사를 했습니다. 김천 예고가 특목고 지정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포항 예고도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줄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특목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이유입니다. 한 20명 정도 미달되어 있어요. 그게 한 클래스가 애들이 사라지니까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들었어요. 김천 예고는 그동안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며 학원과 유착돼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수업료는 꾸준히 인상해 지금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4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겉으로는 학생들 등록금을 적게 한다 하지만 이게 재산은 불리는 것밖에 아니죠. 김천 예고 설립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월급을 받아간다는 의혹도 새로 나옵니다. 30여 년 이상 지금 그 교장실을 점령하고 있죠. 매달 레슨비 명목으로 100만 이상의 급여를 받는데 착복하는 거죠. 김천 예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바뀌면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기본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다시 지원받습니다. 위원회를 두 차례 소집해 특목고 지정 취소를 심의한 경북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